우선은 변현재 선수, 최우 선수는 7시입니다. 7시. 자, 변현재 선수는 5시 빨간색 프로토스인데요. 5시 원베이스니까 500개! 감사합니다. 500개. 와!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 7시 노란색 테란이 최우선. 뭐 요즘 뭐 성적이 워낙 좋은 선수죠. 예, 그리고 변현재 선수는 마지막 사례가 8강 리거. 예, 뭐 정말 많은 분들이 변현재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몽군 같은 새끼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원게트에 가스 올라가고 있는 자 변현재인데, 변현재가 변수의 게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좀 봐야겠죠. 여러분들 추천이 너무 적습니다. 예,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놈의 가능성 시발로마. 예, 죄송합니다. 예. 세브레스코 변현재는 가능성이 아니라, 예, 잘했던 선수입니다. 점프로. 예, 잘했던 선수예요. 자, SGV가 지금 5시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최호선은 최근 랭킹전에서 8강, 4강 무조건 갔던 선수고, 변현재는 이번 리그 첫 출전이기 때문에, 첫 출전이기 때문에 부담 갖고 멋진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SGV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최호선, 변현재 컨트롤 좋아요. 10이 남았습니다, 12. 예, 소닉 내 사랑 저녁 먹었냐고, 배고프면 뭐좀 먹고 해. 물론 허락 맞고요. 뭔 소리야. 이렇게 무서운 시청자들이 많죠? 아니, 밥, 내 사랑 밥, 소닉 밥 먹었냐, 이렇게 무슨, 뭐야. 뭐야. 네, 변진 선수는 은퇴를 했습니다. 자, 온팩의 팩토리 올라가고 있는 최호선 선수, 컨디션 요즘에 만빵인데, 변현재 선수가 그 만빵을 깰 수도 있는 선수가 될지, 예, 그 은퇴하고 나서 스타원 연습을 좀 계속 했었거든요. 계속 했었기 때문에. 자, 들어가는 게 나가고 있는 변현재입니다. 변현재. STX의 변현재 선수죠. 자, 질러상기는 한시 쪽 보고 그대로 빠지고 있고요. 들어가는 게 7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7시 쪽으로 가고 있는, 자, 변현재 선수입니다. 변현재. 자, 최호선이, 예, 뭐 요즘 프로토스전이나 저그전이나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자 벙커 올라가는데 변현재가 컨트롤하면서, 예, 자 깔짝깔짝 대면서 드라군 무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드라군이 또 추가적으로 투게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변현재인데요. 사이버레스크 업그레이드 돌아가고 있고, 드라군 투게이트를 압박 주면서, 예, 지금 변현수가 다음 운영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 최우선은 원팩에 바로 커맨드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벙커까지 올라가고 있는 최우선입니다. 원질러까지 와 있는데요. 무리하면 안 돼요. 무리하다 드론 잡히면은 큰 코예요. 예, 말이 난게 사실 못 잡았거든요, 지금. 네.
마 소니 형 왔다 뒤지기 싫으면 90도로 인사해라 씹새끼야. 아 벌차인기로 들어가기. 예 형님. 자 드라군 또 추가적으로 가고 있죠 지금. 드라군 한 마리씩 변해서 계속적으로 예 추가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탱크기 추가되는 최우선입니다. 최우선은 원팩에 안전하게 엠벡까지 지으면서 예, 약간 몸 사려고 있고 변현재는 이제 멀티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멀티 올라가고 있는 변현재 투게이트에서 드라군 계속 나오면서 변현재 선수는 드라군 푸쉬를 조금 줘야 됩니다. 조금 줘야 돼요. 지금 멀티가 테란이 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엠벡까지 지으면서 안전하게 하려는 이런 그 최우선을 변현재가 좀 흔들어줄 필요가 있죠. 이런 네오 일렉트릭 서킷에서는 특히 더. 자 드라군들이 계속 모이고 있어요. 예, 변현재 선수 나름 잘한 선수가 아니라 잘했던 선수입니다. 점프로. 자 이러면서 SCV 한기 잡고 질러 한기 던지는데 예, 무리하면 안 될 것 같네요. 드라군이 지금 무리했다가는 탱크들이 예, 있기 때문에 무리하면 안 됩니다. 나 라면님께서 스티강이 6시 드랍 스티강이 감사합니다. 자 넥서스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투게이트 그러면서 로보틱스까지 올라가고 있는 변현재 게임을 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소질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말이죠. 물론 최근에 다시 연습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감이라는 게 좀 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최우선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선수가 변현재 선수라는 겁니다. 변현재 선수 자 시즈무도 풀고 탱크 3기가 지금 자 조금씩 전진을 하고 있는데 드라군 4기밖에 없어요. 탱크 3기입니다. 빼야됩니다. 변현재 아 빼야돼. 한 마리 잡히죠. 빵. 아 최우선 요즘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더 기어오르는데요. 최우선 정말 게임으로서 자신이 기어오를 수 있는 데까지 기어오르는 최우선 또 한번 보여줍니까? 예 탱크 대 탱크에서 센시제기 예, 그 가로 계산하는 건 봤어도 드라군에게 이렇게 탱크 3개 와서 시즈 무드하고 한 마리 잡는 모습은 예, 정말 최우선 센스 있습니다. 네. 자, 드라군 5기죠. 셔틀 나오면서 변현재가 지금 리버를, 예, 카드를 준비하고 있긴 한데 최우선이 타이밍 정말 좋게 지금 나오고는 있거든요. 하지만 리버가 변현재 선수에게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이러면서 지금 탱크와 마린들 프로망 잡고 나가기 시작한다. SCV까지 끌고 같이 나갈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터렛 올라가는데 이건 SCV에게 자꾸 뺍니다. 적절합니다. 적절합니다. 맞으면서 싸울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리버가 이제 나오거든요. 필살기. 자, 5, 4, 3, 2, 1. 땡! 자, 이러면서 마린들 까기 시작하고요. 최우선은 타이밍 치고 나와서 완벽하게 이쪽 라인 쪼이면서 마인드 깔고 터렛 깔고 탱크들 오고 있습니다. 변현재는 여기서 변수 리버의 변수가 될지 자물쇠들 자 이러면서 지금 마인드 깔려있는데 리버 한기 타고 있는 셔틀입니다. 셔틀 움직이는 탱크들 있고요. 마인드 깔 있는 상황에 지금 리버는 그냥 가요. 안녕 친구들아 나는 니네 집 갈게 이런 느낌이라 다시 뒤통수 치러 왔습니다. 뒤통수 하지만 탱크와 벌처들 변현재 선수 아이고 뒤통수치로 왔는데 리버 터져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예, 리버 터집니다. 리버 터집니다. 자 이러면서 질러탄기 잡고요. 예 탱크도 맞습니다. 탱크 왔는데 리버 빠세 에너지 아이고 아이고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변현재 선수 최우선이 요즘 너무 완벽한 카드 예, 강력한 그런 플레이를 보여준 선수이기 때문에 셔틀이 아 가고 있는데 터렛에 터질까 불안한데요. 터지면 난 몽군. 가지마! 가지 말라고! 앞마당이 위험해요. 변현재 본진 쪽에 간 건 좋은데 리버 에너지가 지금 자 셔틀이 없기 때문에 예, 이거는 무조건 그 최우선 선수가 깔끔하게 막아내면 됩니다. 지금은 자 무조건 깔끔하게 막아내야 되고 탱크 아이고 리버 잡아냈습니다. 앞마당 쪽이 위험해요. 앞마당 쪽이 위험합니다. 지금 네 탱크들 넥서스까지 두둥기고 있죠. 넥서스까지 두둥기는데
실럿과 드라운드 리버까지 오지만 지금 벙커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엠베까지 둥둥 떠 있고요. 리버 한 기. 자, 리버 한 기 벙커 두둥기는 유재성님께서 습관기 암살입니다. 자, 이러면서 리버로 때리는데 스케롭이 생각보다 말을 안 듣는데요. 어, 뭐야? 스케롭 오늘 말 더럽게 안 듣는데요. 자, 하나도 안 아프게. 아, 이거 이번에는 제대로 들어갑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탱크들, 벌처들까지, 마린들까지 뒤에 자리 잡고 있고요, 지금. 보았는 1203님께서 스카한게 감사합니다. 아, 변현재 소닉 TV 첫 출전인데 신구식 최우선에게 제대로 당하는데요. 자, 옵니다. 벌처들도 많기 때문에 쉽게 뚫기에는 좀 힘들 겁니다. 지금 벌처들이 뒤에 많아요. 서플로 지금 바리게이트까지 적절했기 때문에 이거 병력 잡히면은 지지 나오겠는데, 지지 나오겠네요 이거는. 에, 두 번째 게임 심풍은 준비해야 됩니다. 변현재, 변현재 지지가 나옵니다. 아, 최우선 요즘 컨디션 좋다 좋다 그랬는데 너무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네요.